안녕하세요. 싱어송라이터 이동현입니다. 오랜만에 카메라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연말인데 뭐 재밌는 거 없을까 하다가 작업실 소개 영상이나 찍으면 어떨까 해서 급하게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또 작업실이 잘안올것 같아서 생얼에 뭐 얼굴에 덕지덕지 나 있고 면도도 안 했는데 올한해 너무 재밌는 일이 많아서 먼저 응원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내년에도 재밌게 많이 할 테니까 그때도 응원 많이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올한해 정말 감사했습니다. 카메라에 대고 말하는 게 그렇게 익숙하지가 않아서 좀 앵글이나 그런 게 이상할 수 있으니까 이해해 주세요. 일단은 그냥 또 제가 전문 TMI 꾼이니까 TMI를 얘기하자면은 전 작업실 생활을 한 지가 지금 벌써 한 7, 8년 된것 같아요. 20살? 이때쯤에 21살인가? 되게 어릴 때 작업실 하나 얻었었는데 지금 쓰고 있는 작업실의 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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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 정도? 그러니까 한 누울 수가 없어요. 옆으로 누울 수가 없는 진짜 쬐그만한 공간에 막 에어컨도 없고 연습을 하면은 옆에서 곱등이가 펄쩍펄쩍펄쩍펄쩍 뛰어다니는 그런 작업실도 써봤고 이게 저기 순댓국집 옆에 지하인데 순댓국집 옆에 있는 거예요 가게가 아니 작업실이 그러니까 이제 연습을 하다가 혹은 작업을 하고 있으면은 옆에서 이제 순댓국 냄새가 새어나와서 아, 배고파서 연습을 못하겠다. 뭐 이런 것도 있었고 한 번은 작업실에서 아 맞아 작업실에서 또 하는 다른 곳인데 작업실에서 물이 넘쳐서 막 이제 발목까지 물이 차가지고 악기 밑에까지 막 이렇게 물 차고 그랬던 작업실도 썼었던 기억이 나네요. 지금 쓰는 곳은 뭐 똑같이 지하긴 한데 그래도 제가 썼던 것 중에서는 가장 넓고 좋은 것 같아요. 이곳에서 되게 노래도 많이 만들었고 한세 번째 앨범부터 작업을 여기서 했을 거예요. 아니면은 네 번째 앨범 요즘 나는부터 여기서 작업을 했는데 좋은 것 같아요. 여기를 써서 여러분께 좋은 노래도 많이 들려드릴 수 있었고 또 좋은 작업도 많이 했죠. 하림이도 많이 왔고 다른 친구들도 많이 왔고. 네, 여기까지 이동현의 작업실 TMI였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사나, 얘는 도대체 어떤 작업실에서 생활을 하나 이런 걸 보여드릴게요. 네, 일단 작업실은 지하인데요. 밖으로 나가는 문이 여기 있는데 처음에 이거 보고 나서 되게 놀랐어요. 이거 드라마에서만 보던 문인데 어떻게 이런 문이 아직도 있을 수 있지? 놀랐던 문을 지나고 나면은 짜잔 그림들이 저를 반겨줍니다. 이 그림이랑 요 그림은 후배가 여기도 잠깐 그림 작업실로 쓴 적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안 오네요. 와서 그림 가져가라 친구야. 네, 이거는 제가 예전에 한번 인스타에 올렸었던 혼란한 심연 세계를 보여준 그림이고요. 그림 그렸다가 망쳐가지고 그냥 녹색 색깔 이뻐서 다 엎었던 그림이에요. 그림을 잘 그리고 싶은데 쉽지가 않네요. 창고로도 많이 써서 짐들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물을 많이 먹어요. 한 하루에 이 정도면 한 3주면 다 먹을 것 같은데. 커피 무조건 먹어야죠. 커피를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이렇게 사놓고 뽑아 쓰고 있어. 그냥 뽑아 먹고 있어요. 네, 그리고 냉장고가 있는데요. 정말 놀랍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짓말이고요. 어제 고장났어요. 고장나서 지금 얼음 다 녹고 막물 난리 나가지고. 냉장고 좋은 거 쓰세요, 여러분. 싼거 쓰니까
이렇게 된것 같아요. 이렇게 각종 진짜 이렇게만 보면은 난잡한데 실제로 보면 굉장히 깔끔하거든요. 여기만 보면 좀 난잡한 느낌이 있죠. 네, 케이스들, 기타 케이스들 있고 레고 좋아합니다. 여태까지 한 두세 개 맞췄는데 비싸서 못 사고 있어요. 그리고 과자 맛잘알의 상징 맛동산 그리고 맛잘알의 상징 촉촉한 민트칩. 네. 민트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민트 먹으세요. 그리고 이렇게 친구님이 선물해주신 케이크가 저를 항상 출근할 때마다 반겨줍니다. 이거는 뭐 박스 보관함. 음악 장비들을 많이 보관하고 있고 게임기도 보관하고 있는데 저 박스들을 다안 버리거든요. 웬만하면은 이렇게 게임기를 샀는데 아 이거 선물 받은 건데 사고 나서 열 번도 안한것 같아요. 좋은 분이 선물해 주신 건데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면은 케이스가 있죠. 문짝 또 문이 있어요. 여기가 원래 환풍기라서 순풍이래요. 순풍 스티커 부적같이 하나 붙여놨고 Outer Space, Inner Peace. 항상 평화를 바라고 있습니다. 기본을 열고 들어가면은 이렇게 작업실이 나오죠. 이제 또 스타워즈를 좋아해가지고 이것저것 모아놓고 있습니다. 올해 초에 공연했던 스페이스 브릭에서 줬던 메시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신 플랜카드. 사람들이 놀러 오면은 작업실 놀면 이 사람 누구냐고 항상 물어봅니다. 좀 스티커 같은 거 모으는 거 좋아해서 사진들도 다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오면은 아 네. 이게 되게 동영상으로 보니까 진짜 더럽게 나오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건 좀 잠시 정리를 하고 다시 보여드려야겠다. 깔끔하죠? 아닌가? 똑같나? 와서 나 치웠는데 어쩌다 보니 저 원래 애플 되게 싫어했었는데 어느 순간 작업 때문에 맥북 사고 나서 다 애플로 맞추게 되더라고요.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장비를 사면은 이게 애플로 다 맞출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스피커 여기에 우연이 형이 선물해준 가습기인데 예뻐서 가습기를 안 쓰고 이렇게 보관하고 있고 여기가 또 이제 또좀 더러워 보이는데 그렇지 않고요. 이거는 가습기인데 잘 안 쓰고 있어요. 이게 이상하게 뭐야 안에 물이 맺혔네. 그리고 얘는 이제 반려 식물입니다. 한달 됐는데 지하에서 잘 자라고 있네요. 네, 또 스타워즈. 또 이케아를 좋아해서 이케아에서 할인하는 거 냉큼 가져왔습니다. 다 이케아예요. 책상도 이케아. 저기 짐작으로 쓰고 있는 저것도 이케아. 좀 이따 보여드릴 애들도 다 이케아. 아 여기도 이케아. 각종 장비들과 네, 이렇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잘 있습니다. 불은 나가가지고 이렇게 잘 쓰고 있습니다. 선물 받은 물건들 다시 쓰고 있어요. 감사해요. 이것도 또 이거 보면은 이게 뭐지 싶은데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불 켜고 노는 거 되게 좋아해가지고
좀 이따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게임 CD 있는데, 네. 게임기 사고 나서 열번도 안 한 것 같고요. 책들도 좀 있고, 악보들도 있고, 계약서도 있고, 뭐 이것저것 많네요. 잡동사니, 잡동서류, 이렇게 예비 기타 줄, 제자한테 선물 받은 거 이렇게 있고. 아, 영상으로 보면 왜 이렇게 지저분하게 나오는지 모르겠네. 되게 깔끔하거든요, 실제로 보면은. 공기청정기, 제습기, 요거 두 개는 항상 들어오면 키는 건데 지금은 웅웅거리는 소리 나서 껐어요. 네, 추워요. 지하라서. 이것도 한 저 첫 작업실 썼을 때 추워서 샀는데 고장이 안 나서 계속 쓰고 있어요. 기타들, 기타는 이제 조금 이따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렇게 슉슉슉 가면은, 네, 추워서 담요들 한 무대 있고, 짜잔. 제가 여기로 이사 오고 나서 이곳 때문에 여기를 계약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는 거 막 게임하고 영화 보고 그런 건 되게 좋아하는데, 막 그래서 막 이것저것 사요. 조금만 해도 이거 TV 이렇게 보면 작아 보이는데 50인치거든요. 작업실에서 50인치 TV 쓴 사람이 별로 없는데. 그것도 작업용이 아니라 놀려고 TV 사고 막 스피커 막 아씨 제 작업 스피커보다 좋은 것 같은데 하고 막 게임기도 사고 막 컨트롤러도 세 개 사고 막 그랬는데 네, 안 써요. 그냥 모으는 걸 좋아해요. 모으는 거. 그리고 이렇게 이케아 이케아 그래서 평소에 맨날 여기에 앉아 있습니다. 선물 받은 게임기. 지금 여기도 라이트가 많죠? 이것도 다 이케아인데. 이케아, 스타워즈, 뭐 이거 두 개로 거의 다 꾸며져 있습니다. 지금은 그냥 이런 조명을 쓰고 있는데,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요. 밥 먹을 때도 감성적으로. 이렇게. 풀 위에서 밥 먹고 있습니다. 아, 영상으로 보면 왜 이렇게 더럽게 나오는 거야? 난 깨끗하게 살고 있는데.